마늘종 덮밥 시작할게요. 네.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식용유. 네, 식용유. 다진 돼지고기. 오. 넣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붉은기가 좀 없어지면은 네. 간생강입니다. 오, 네. 생강. 간생강. 간생강으로 이제 돼지 잡내도 없애고요. 이게 볶아지면 이 생강 향이 뭐랄까 맛있는 향으로 바뀌거든요. 네. 생강 기름도 되고. 네, 맞습니다. 오, 올라와, 올라와. 향이 올라와요. 오. 자, 여기다가 바로 마늘종 들어갑니다. 네, 바로 나와요? 많은 양의 마늘종이 들어갑니다. 이야, 저기 다 들어가는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오. 아낌없이. 근데 집에서 그렇게 웍질 못해도 괜찮죠? 어, 네, 상관없습니다. 저거 안 되거든요. 마늘종을 이렇게 기름에 볶으면 되게 예쁘죠? 예뻐요, 네. 예쁩니다. 예쁩니다. 네. 아주 초록초록이 더 진해졌어요. 연한 초록. 지금 한 대 입술이 막 나올 때 초록. 자, 여기에다가 간장 4큰술 들어갑니다. 아, 냄새 너무 좋아. 아, 냄새 진짜 좋다. 네. 이거는 쉽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레시피가 좀 간단하니까. 그 뭐예요? 된장? 이거 흑설탕. 흑설탕. 어, 된장이 잘했네. 흑설탕을 넣는 이유는? 네, 그냥 흰설탕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네. 흑설탕이 이 살짝 이게 카라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풍미랑 그리고 이 맛있는 색감을 네, 내는 데 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집에서 뭐 조림 음식이나 뭐 찜 요리 할 때 짜게 먹기는 싫고 좀 예쁜 색을 내고 싶다 싶으면은 흑설탕을 사용하시면 네. 맛깔스러운 그런 꿀팁. 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와, 냄새 너무 좋은데. 와, 그 중식당에서 진짜 맛있는 냄새 있죠? 맞아요. 와, 지나가다 냄새 나, 황풍구로 나오는 냄새 맡고 나도 모르게 들어가잖아요. 와. 이럴 때는 맛이 그만큼 있다고? 아, 먹어봐야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메뉴라고 하니까 어. 맛은 뭐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양고추 들어갈게요. 근데 집에서 애들이 먹을 때는 사실 이건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넣고 색이 또 너무 푸릇푸릇하니까 빨간 고추 넣을게요. 요거 사실 레시피가 되게 간단해가지고 아마 뭐 오늘 집에 가서 다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마늘쪽 얼마 정도 볶아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요. 아까 간장이 이제 거의 없어요. 네.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겉에 남아있는 양념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마늘종이 100% 다 익지는 않았거든요. 네. 여기서 마지막에 물을 넣어줍니다. 네. 물을 넣어줘서 이제 후라이팬에 있는 이런 양념들을 다 씻어서 그거 맞아 싹 다 끓고. 씻어서 이 마늘종 안에 다. 침투. 아, 침투. 네. 이제 마지막은 불은 좀 세게 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와. 자, 마지막 양념까지 다 훔쳐갑니다. 자, 됐습니다. 아, 다 된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와, 냄새 미쳤다, 진짜. 오늘 굉장히 적은 식재료로 그냥 밥을 이렇게 부르는 맛이랑 밥을 부르는 맛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맛이지, 진짜? 진짜 궁금하다. 어떤 맛일 거냐. 저거 아, 일단 줄 서서 먹는다니까 어. 예, 기대가 됩니다. 소스도 없네요, 그냥. 끝날 때 소스도 다네요. 없어요. 자,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배한 셰프님의 마늘종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돼지고기에 생강을 넣어 볶는다. 마지막에 물 한 큰술을 둘러 양념이 쏙 배게 한다.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마늘종 덮밥을 검색하세요.